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설날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기해년에는 정말 좋은 일들이 여러분들 가정에 곳곳에 스며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손석희 앵커에 대해서 한번 손석희 앵커의 사주를 제가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틀 전에 제 고객 동영상을 보신 고객이 저와 통화를 하면서 마지막에 손석희 씨 앞으로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사주를 풀어봤냐면서. 저도 조금 요즘 핫한 인물이라 늘 관심은 갖고 있었지만은 그 사람 사주를 풀어야겠다 생각은 갖지를 않았는데 고객과 통화한 이후에, 오,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주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만약에 이 사주가 맞다면, 또, 만약에 이 사주가 틀리다면 어떨까? 이런 고민이 됐습니다. 사주, 인터넷에는 음력인지 양력인지 구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력으로 놓고 보고 음력으로 놓고 보는데 지금 제가 이본 사주가 좀 그래도 근사치에 가깝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주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병신생입니다. 이 사주. 56년생. 을미. 을미. 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64세. 대운은 4대운이더라고요. 4대운. 시를 알 수가 없으니까 사주 원국 전체를 어떻게 좀틀 수는 없다. 그런데 시를 알수 없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대운을 놓고 좀 보자. 대운을 가지고 시를 한번 유추해 보자. 대운, 을, 병신, 정유, 무술, 기해, 경자, 신축, 사, 14, 24, 34, 44, 54, 54, 64, 2인. 신축 대운을 놓고 보자. 이때 이분이 JTBC 사장하고 또 그쪽에서 좋은 어떤 흐름을 탔기 때문에 이걸 사주 원판에 집어넣고 대운을, 아니 그 시지를 한번 찾아보자. 시가 어떻게 가지고 있나. 사주를 보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조열해요. 건조한 상태에 있다. 사막 같다. 사막 같은 곳에 을목이 있다. 그러면 이 씨는 분명히 이 사주에서는 굉장히 좀 좋을 것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씨는 직장을 보는 겁니다. 직장 자리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가게를 이야기해 줍니다. 가게를 볼 때. 가게, 직장 다니는 사람, 직장의 승진 문제든, 아니면 가게를, 직장을 나오거나, 아니면 가게를 하는 사람은 가게를 사고 팔 때. 그리고, 신은 자식과 연관이 돼 있고, 자식. 그 다음에, 배우자와의 연관도 연결이 돼 있다. 신을 가지고 이것을 유추해 볼수 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 문제는 모르니까, 이 직장 같은 걸 가지고, 한번 연결을 시켜서 유추해 보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시는 12개의 시가 있습니다. 을목이니까 무인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무인시, 김묘시, 경진시, 신사, 이목, 개미, 갑신, 을류, 병술, 정해, 무자. 여기서 무인을 놓고 보자. 이 사주에서 무인시가 해당이 되는가? 한번 무인을 놓고 보자. 무인. 자, 그런데 이 사주가 무인을 놓고 보면 화기가 굉장히 많고 가장 문제는 토가, 천간에는 무토가 개수를, 무가 개수를 전부 다 극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있다면 얘는 이미 을목은 말라 비틀어졌을 것이다. 명재촉했을 것이다. 살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무인시는 제거, 이렇게 봐야겠죠. 아, 무인시는 제거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기묘를 집어넣고 보면 묘는 기토, 여기 또한 기토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묘를 집어넣으면 해묘미 합을 하고 있다. 근데 묘미 합을 하고 있으니까 묘는 을리 묘에 들어오면은 아 이분이 어떤 음악 아니면 미술 아니면 노래 이런 쪽에 관계된 쪽으로 종사를 했을 것이다면 이 부분을 이해를 하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이것 또한 포기하자. 그리고 여기에서 을매를 포기할 수 있는 것은 기묘가 들어오는 자체도 이미 기묘는 수의 기운 자체가 막히는 것이고 을 기묘에서 이렇게 큰 좋은 직장과 위치에서 이렇게 가기는 어렵다. 이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진을 놓고 보자. 경진을 놓고 보니까 을격합을 합니다. 근데 얘가 정관이에요. 정관은 바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르다. 그런데 을목 자체의 밑에 미가 현침살을 이야기해 줍니다. 현침살. 현침살은 뾰족하고 예리한 거예요. 바늘처럼 뾰족하고 예리하다. 그러니까 뭐냐. 이것은 예리하고 정확한 것을 추구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근사체 여기까지는 좀 가깝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현침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정관을 합으로 갖고 있으니까 바른 소리 직언을 할 수 있고 올구준 소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진이란 것은 어떻게 보냐 을목 자체가 사주에서 격국 용신을 떠나서 을목은 진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가장 활발하고 좋습니다. 이 하나만 있어도 기본은 먹고 살아요. 진월에 태어났다. 을진 그 다음에 진시에 있다. 그러면은 뭐냐 굉장히 을목은 최고의 좋은 어떤 위치를 선점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진월은 적당한 수분이 있고 달로서는 3월달입니다. 1년 중에 3월. 3월이면 꽃 피고 온 대지에 부직갱이 심어놔도 다 부직갱이 꽃이 피는 것이 진월입니다. 그러니까 을목 자체가 여기에 적응하기가 얼마나 좋느냐. 꽃 피우기가 여기에 뿔을 내리고 병화가 태양을 쳐주니까 꽃 피울 수 있다 이걸 보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 건조한 흙을 진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을목은 당연히 좋다. 진에 진은 뭐냐면 직장자리이다. 직장자리는 꽃피기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진신은 굉장히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신사를 놓고 보자. 신사는 을신 상충때니까 여기서부터 자격 미달이다. 사가 들어오면 또 강한 화기에 의해서 이 정도 발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해당이 안 된다. 그다음에 이모 개미, 이것도 사오미에 해당이 되는 것은 지지에서 이렇게 화기가 있으면은 천간은 이 임과 개는 소나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잠시 내리는 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인물이 되기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제껴놓자. 그 다음에 신유술로 가보자. 을목에게 신유술은 관이 되지만은 이 아이가 을목 자체가 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견디기가 힘들고 출산하기 힘들다. 임은 임수가 있으니까 좀 가능이 있지만 그러면 유시와 술시는 해당이 없다 이렇게 보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갑신신은 어떠냐. 갑신신은 조금 참고를 할 수 있겠죠. 신 속에 임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자체에서 신축이 들어오면서 이 갑신시도 그렇게 크게 발복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해서 얘도 제킨다 이렇게 보겠죠. 그 다음에 술시, 해시와 자시가 있는데 해시는 조금 그래도 해가 도니까 해묘미 합을 도니까 그래도 얘는 좀 괜찮다. 그 다음에 자시는 제끼고 그러니까 해시와 진시 싸움인데 그래도 저는 왜 진시를 보느냐 을목 자체는 해는 그래도 좀 냉한 기운이기 때문에 이만큼 진시만큼 좋은 것은 없다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 사주가 진실 확률이 굉장히 좋다. 진실을 놓고 이 운을 비교해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전체 격이 진실을 놓고 볼 때는 격이 성립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주를 진시로 놓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시. 을목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진과 축이다. 이것만 있어도 좋다. 진은 뭐 그냥 거저고 축은 철분물이라는 거예요. 철분의 물. 근데 을목은 큰 물이 있으면 되지가 않습니다. 좋지가 않습니다. 작은 소량의 물을 갖고 자란다는 게 화초니까. 이렇게 을목 자체는 큰 비만 와도 가지가 부러집니다. 그래서 심한 비도 을목은 싫어한다. 축은 철분의 물이기 때문에 이 철분의 물을 먹고도 이 화초는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만 있어도 을목은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특히 진은 절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좀 참고해 보시라. 자, 사주가 이렇게 좀 그러면 일단 형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주가 왜 곤욕을 치르고 어려움에 처했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를 보니까 얘는 상관이다. 상관이 있다. 그 다음에 상관이 병화로 좀 강렬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 통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관은 뭐냐? 관사를 극한다. 그러니까 뭐냐? 어떤 문제가 있거나 했을 때 상관이 이렇게 강하게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그것을 극제하려고 하는 힘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을목은 비견이다. 그리고 얘는 정관이다 이렇게 보겠죠. 정관. 비견, 상관, 정관. 정관을 합으로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사주가 이분이 맞냐 안 맞냐를 먼저 좀 보자. 을목 하나를 좀 놓고 보자. 을목의 특성이 어떤 거냐. 을은 섬세하다. 두 번째, 을목은 뭐냐? 예민하다. 예리하고 예민하다. 예리하고 예민하다. 그 다음에 밑에 을목이 현침살을 깔고 있다. 현침살은 뭐냐? 뾰족하다. 정확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을목 자체는 여성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성적이다. 자, 이런 면이 손석희 앵커와 좀 비슷하냐, 섬세하고 예리하고 예민하고 현침살 같은 특성이 있고 여성적이냐. 그러면 이걸 놓고 볼 때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개연성. 그리고 을목을 또 다르게 보는 것은 뭐냐? 을목을 계절로 보자. 을목이 봄에 태어났으면 뭐냐? 개나리와 진달래다 이렇게 보죠. 개진. 개나리와 진달래. 여름이면 뭐냐? 여름이면 장미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가을이면 국화꽃이고 겨울이면 동백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런 기운을 유추해 볼 수가 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여름인데 사오미 여름인데 거의 입추 들어가기 즈음이다. 그러니까 뭐냐? 장미에서 장미 같은 사람에서 뭘로 변했냐? 코스모스로 변했다 이렇게 보죠. 코스모스. 아, 이분은 코스모스 같은 사람이다. 한들한들 있으나 강건하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손석희 씨이면 코스모스 같은 사람 이렇게 봐야겠죠. 이미지가. 장미 같으면서도 코스모스 같은 사람이다. 장미에서 코스모스로 변한 유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을목이 이런 특성이니까 충분히 좀 개연성이 있다 봤습니다. 자, 여기는 정관이다. 자, 정관인데 경금 자체가 여기에 뿔을 갖고 있으니까 옳은 소리를 좀 줄기차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늘 화기운 자체는 얘를 극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자, 편재가 있습니다. 편재. 편재. 정재. 정편재가 혼잡이 돼 있다. 편재란 것은 남자에게는 뭘 이야기해 주냐? 재물을 상징해 주고 두 번째는 뭐냐? 여자를 이야기해 준다. 이렇게 많이 있다. 여자가 많이 있다. 그럼 여자가 많냐? 많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은 여자들이 주변에 많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많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주변에 여성이 끓는다, 이렇게 좋아한다를 볼 수 있죠. 근데 이분이 아무래도 취하는 사주가 아니, 을목은 예리하고 예민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함부로 취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정관을 품고 있기 때문에 아무 여성이라도 품는 사주는 아니다. 이걸 이야기해 주고, 재물도 아무 재물이나 폭석폭석 먹는 것은 아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오히려 분석하고 챙긴다 이렇게를 해석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먹는 유형이 아니다. 그것을 유지해 주는 것이 뭐냐? 정관이다 보는 거예요. 정관 자체가. 정관이 늘 자로 재면서 하지 마라 하라 여기서 컨트롤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 자, 그 다음에 12운성을 보자. 12운성은 을 자체가 신이라는 것은 을 자체는 잉태, 태에 해당이 됩니다. 태. 그리고 미는 유신미니까 양에 해당이 된다. 양. 양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이것은 오사지니까 오사지는 관태에 해당이 된다. 관. 자, 12운성은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근데 여기 시지에서 대자가 있다는 게 관대를 갖고 있다. 이것도 하나는 을목 자체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12신사를 보자. 12신사는 신자진 삼합을 가지고 풀어보니까 신자진, 신은 뭐냐? 첫 부분이니까 지살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살. 그 다음에 미는 천살에 해당이 된다. 천살. 전살, 신자지니까 화계에 해당이 된다, 화계. 자, 근데 화계는 문화예술에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천살 같은 경우는 뭐냐? 태어난 배우자 자리에 천살을 가지고 있다. 이거 하나만큼은 암기하자. 그 다음에 더군다나 태어난 달에 양쪽으로 겹쳐있거나 얘가 똑같이 시제에 있을 경우, 겹쳐있을 경우에는 아내하고는 위장 부부, 그러니까 뭐냐, 부부가 부부 같지 않게 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을 설명해 줍니다. 위장이요? 위장 부부. 그러니까 남들 보기에는 그럴싸하나 이런 천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부부 사이는 조금 서로가 약간 떨어져서 이렇게 지내는 상황이 많이 있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붙어 있고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알콩달콩이 아니라 서로가 좀 거리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주라면 이렇게 나와 있으면 뭐냐? 서로가 부부가 부부 같지 않게 남남처럼 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또 그렇게 설명해 줘도 틀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살이 시지 하나만 있어도 그런데 양쪽에 있을 경우에는 더욱더 배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일단 이 사주는 풀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 이 사주가 어떤 상황으로 가느냐? 저에게 질문한 것은 과연 어떻게 가느냐? 대운을 놓고 보자. 근데 이 흐름은 뭐냐? 이 사주가 어떤 구성을 갖고 있냐를 보기 위해서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대운은 4대운이니까 병신입니다. 병신, 정유, 무술, 기해, 경자, 신축, 이민, 4, 14, 24, 34, 44, 54, 64. 현재는 아직은 이분이 신축대운에 있다 이걸 이야기하죠. 신축대운. 64세 아직은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신축대운에 있다. 자, 그런데 축이 들어오니까 축은 대운에서 신자진 축은 자축이니까 이것은 12신살에서는 뭐냐? 반환살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신축이 들어오면서 뭐냐? 이 신이 들어오면서 병 하나를 딱 제거를 시켜줍니다. 자, 이때는 뭐냐면 병화를 제거해 주는 것은 화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 병화가 을목은 병화가 좋은데 이 한여름에도 괜찮아요. 병화는 이때 병을 잡아놓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것은 뭐냐 돌발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죠. 어떤 문제에서 식상은 남자에게는 활동성 추진력 아니면 관제술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병신이 얘를 딱 하나를 묶어놓고 있다 이걸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축 자체는 미가 도충해서 축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축이 들어올 때 얘가 다시 사주에서 다시 그 뭐냐면 나오게 됐을 때 이런 때는 이게 좀 역할 자체에서 좀 좋지 않은 일을 발발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축이 들어오면서 이 사주가 하나가 특성은 뭐가 있냐? 진술축미 네 개를 이때는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2018년도 무술년에는 이 사주가 미를 가지고 있고 진을 가지고 대우는 축이고 세우는 술이기 때문에 진술축미 사고를 가지고 돈다. 네 개의 곧장을 가지고 온다. 이 말은 무술년에는 굉장히 이 사주가 골이 머리가 신경성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한 해였을 것이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밑에서 지지해서 항상 지지고 볶는 문제니까 더군다나 이 달을 마지막 무술년에 현재가 축월인데 축월이 다시 한번 들어오면서 전체 흐름을 악재로 만드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지 않았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러면 이 사주가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 세운이라는 것은 이렇게 기회, 그 무술년은 이제 다 가고 있습니다. 이제 기해년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제 눈앞에 2월 5일이면 기해년이 시작이 됩니다. 양력으로 기해가 들어오면은 다시 이 사주에서 그 복잡했던 문제들이 서서히 풀리게 된다 이걸 보는 거죠. 기해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느냐 한번 풀이해 보자. 일단 천간에서는 기는 아직도 예를 들면 얘의 복병이겠죠. 기토는 예를 들면 임수를 제거하는 거니까 얘는 지금 좋은 세력은 아니다. 자, 그런데 해 속에는 임수가 있고 간목이 있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이 을목 자체가 지금 가장 원하는 건 간목을 좀 원하는 겁니다. 간목이 들어와서 이 미토를 제거를 좀 시켜줘야 한다.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이 간목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수의 기운이 들어오니까 이때는 귀인처럼 운의 흐름 자체에서 귀인처럼 좋은 생각지 않은 운의 흐름을 좋은 기운을 타게 된 것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앞부분에 병인 달과 정묘달, 무진달, 기사달, 경호달, 신미달, 신미달 전까지는 이 앞부분에는 아직도 이런 화기 자체가 굉장히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다. 기해년에도. 그러니까 앞부분은 그래도 조금 아직도 좀 갈 길이 좀 멀고 신월에 되면서 신유술해가 들어오면서 하반기에서는 온전하게 이 해 자체가 금생수를 받기 때문에 이때는 원점으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주는 지금 소동이 많지만은 시끄럽고 문제가 많지만 이 문제가 깊게 갈 것인가 아니면 단발성 효과 그것으로 끝날 것인가를 볼 때 이 사주는 끝나겠다 이렇게 보겠죠. 만약에 이런 사주를 저에게 누군가가 와서 상담을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이 문제가 어떻게 될까 할 때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이 문제는 자동적으로 풀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주상으로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7월달까지는 좋다. 근데 이 앞부분을 어떻게 그러면 답답해서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야 합니까? 그럼 병인달을 놓고 보자. 병인. 병인이 들어오면서 이 자체가 병 하나가 대운에서, 신축대운에서 얘를 잡았단 말이에요. 얘가 지금 힘을 못 쓰는데 다시 병화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병. 을목 자체는 병을 굉장히 반기기 때문에 다시 소생, 힘의 기운이 들어온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인 자체가 들어오는 것은 이는 어쨌든 기해년하고 합을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뿌리를 가질 수 있고 감, 을목 자체가 뿌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반격이 시작이 된다 이게 뭐죠? 반격. 뭐냐? 축월에서는 내가 코너에 몰렸다가 입고되고 굉장히 곤욕에 추렀다가 병인달이 되니까 이것은 이제 반격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반격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정묘달은 그래도 조금은 약하겠죠. 그 다음 달은 이 병인달에는 그래도 기운이 좋으니까 이런 때 전면 공격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죠.
다음 달은 조금 관망을 하자.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진사, 병인, 정묘, 무진달이 들어오고 기사가 될 때 진 자체에서 이 진에서는 무진에서는 개수가 또 다시 진을 좋아하는 글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때 진월에서는 그래도 1차적으로 많이 어려운 문제가 소멸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상반기에 진월에서 가장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1차적으로 조용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주를 볼 때는 이 문제가 계속 대두돼서 크게 불거질 것인가, 아니면 이 사주가 자연적으로 문제 해결이 되고 괜찮을까 볼 때 저는 이 사주는 후자에 속한다. 이 사주가 크게 대두되고 이 사주가 곤욕을 치를 수 있을 것이라 저는 사주상은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가 뭐냐, 64세를 넘어가면서 이민대운이 들어올 때 이 사주는 인신충을 때리니까 이때는 이제 삶의 자체가 자유로워진다 이렇게 보겠죠.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64세에서 67세 사이는 아하, 이분이 계속 그 앵커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사주에서는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자기의 어떤 여행과 자기만의 시간을 굉장히 가지려고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주를 이렇게 풀어봤을 때 이분이 그 자리를 관두고 아니면 또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 이 사주가 갈 것인가, 저는 그 반대로 아, 이 사주는 결국 자신의 자리를 다시 되찾겠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주의 설명을 아, 이분이 지금 시끄럽지만은 불과 한두 달만 지나면 이 건은 좀 조용해지지 않을까, 문제가 제대로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해보게 됩니다. 공망 자체도 이 을미 자체 공망, 오미가 진사가 공망입니다. 자, 진 자체가 공망인데 이 공망 자체가 길신인데 한번 얘가 파괴되면은 굉장히 곤욕을 치른다 이렇게 보겠죠. 그런 면에서도 조금 참고해 볼 필요는 있다 이겁니다. 이 사주를 지탱해 주는 것은 진과 축이었다. 진축이다. 이것만 놓고 볼 때는 이 사주는 평범한 사람보다도 못한 사주인데 이 진 하나만 가지고 축과 가지고 운의 흐름이 북방계일로 수기운 자체로 쭉 30년을 돌았다는 거죠. 30년, 40년 가까이를. 그러니까 얘가 진과 축이 북방계일에서 기운을 받아서 이 건조한 불덩이 기운 같은 기운을 균형을 이루면서 조를 이루면서 이 사주가 발복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사주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한번 지켜봅시다. 감사합니다.